모아나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 중에 하나다. 반감기 좀 여쭤보면은 이제 아까 앞서서 좀 얘기해 주신 대로 내년 4, 5월 이때가 이제 반감기인데 그 역대급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역대급 상승장은 동의는 못합니다. 아. 네,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영향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가자. 무조건 확고한 믿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미 1940만 개 이상 유통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전체 공급량의 92% 가까이 되는 수치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감기 효과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반감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부터 이 비트코인은 공급과는 무관하게 수요에 의해서 상승하는 자산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죠. 그냥 늘 있는 10분의 일정량씩 꾸준히 시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는 건데, 향후에 이 수요가 계속 끌어올랐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엄청난 상승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바로 전 3차 반감기 때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바로 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한번 뒤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반감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승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글래스노드에서 집계를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못했어요. 그 정확한 시점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1차 반감기 이후로 지금 47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 이후로 80배, 3차 반감기 이후로 16배, 그리고 현재 반감기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5배가 증가를 하고 있대요. 많이 줄어드네요. 네, 아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표를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정확하게 온체인 지표를 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이게 반감기죠.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요게 이제 첫 번째 반감기가 되는 거고, 이 분홍색이 두 번째 반감기, 그리고 이 세 번째 반감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반감기가 끝났을 때는 126%, 근데 2차 반감기 때는 좀 더 많이 늘었어요. 179%. 약간의 반대 상황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를 보시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3차 반감기인데, 반감기 1년 전 시점으로부터 했을 때 반감기까지는 보통 이 정도 상승을 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아, 반감기 전 1년 전부터? 네, 1년 전부터. 이거는 전 305일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 시점에서 반감기 전 305일 전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수익률이 생겼는지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차 반감기 때 보시면 마이너스예요. 의외죠. 왜 마이너스지? 생각하시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거시 경제의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 사이클도 100% 아니지만 할 수 없는 거는, 어떤 이런 거시 경제 상황들이나 시장의 상황들이 우리가 너무 예측하지 못한 발전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사이클이 어긋날 수 있죠. 그렇군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2025년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반감기가 끝나고 1년 후의 시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감기가 딱 오고 나서 1년 뒤를 봤더니 365일 뒤입니다. 자, 1차 반감기 이후로 무려 7,745%가 상승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2차 반감기가 끝나가도 392%가 상승을 했고, 3차 반감기 이후에도 365%가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확연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그렇군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무작정, 무조건 된다. 자,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를 먼저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내년 2023년 반감기 거의 4, 5월 요 근방이에요. 그래도 지금보다 좀 올라서 한 5만 달러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지금 5만 달러라는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는 맞아요. 수치는 아니다 보니까 25% 30%?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3차 반감기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돌아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 상황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지금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유동성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트리거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현물 ETF를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반감기 이후에 가격 예측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작게는 4만 8천 달러 이 정도를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많게는 30만 달러, 뭐 3억 이상까지 예측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편차가 크네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년 중순까지 뭐 한 6만 5천 달러, 그리고 말까지는 12만, 뭐 이 정도씩 예측하는 것들이 약간 보편적이에요. 네. 그래서 2024년까지를 봤을 때 조금 보편적인 거는 뭐 1억에서 조금 언저리 정도를 2024년 말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그냥 그렇게 그렇죠,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가장 불리시하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이렇게 미국의 굉장히 어떤 잘 나가는 투자사의 대표인데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시죠. 최근에도 2030년에 150만 달러 또 다시 강조를 했어요. 완전 20억. 거의 20억이죠. 거의 그 정도 간다. 19억, 20억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3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보고서를 보시면은 가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저로 봤을 때, 중간값, 평균치로 봤을 때, 그리고 그렇구나. 최고치로 봤을 때. 근데 언론에서 얘기할 때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트 시나리오로. 베스트 시나리오. 근데 그거를 일단 가볍게 흘리면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목을 주목시키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봐라. 우리 보고서에서 최저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들을 너무 그냥 가격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걸 믿으시면 안 되고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감기 이후에는 유의미한 상승이 있을 것이고 2030년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발생하면서 충분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격 기억나시나요? 제가 보고 올까 하다가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런 보고서들을 올려두거든요. 꼭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이게 또 사람들의 이목을 또 집중시켜야 되는 게 미디어니까. 왜냐하면 또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성장도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어떤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켜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치주와는 조금 어떤 투자자 대표들의 어떤 포지션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아크 그 펀드 그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욕 많이 먹으셨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또 많이 올라서 또 이게 바뀌더라고요. 네. 역시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효과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소신 있게 본인 주장을 계속 한다는 거는 저는 일단 캐시우드 그 대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용기 있으시고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코인베이스 주식도 뭐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테슬라도 샀다 팔았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원래 투자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익률을 최고치로 끌어당길 수 있는 전략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고 왜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DCA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하죠.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해나가면은 어떤 일정한 시점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또 보통 그 반감기가 오기 한 1년 전이 저점이 형성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선 이 말은 맞나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상으로는 1년 정도 그 부근에서 굉장히 좀 저점이 형성이 됐고 그 후로 이제 최저점을 얘기하는 거죠. 최저점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 뭐 거의 최저점인 거고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유의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지점들. 왜냐하면 이제 그
그 지점 이후로 꾸준히 어떤 추세가 상승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네. 그 이후로 상승을 그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기에 비트코인을 계속 좀 모아가도 괜찮은 시기라 보시나요? 저는 네. 지금 시기에는 비트코인을 모아 나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 아, 가장 좋은 건 크립토 인터라고 반복되고 홍자 대표님이 많이 모으셨던 그 시기가 가장 좋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이후에 살 것이냐 뭐 언제 내년에 살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시점부터 꾸준히 조금씩 모아 나가면은 일단은 지금 반감기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비트코인 지금부터 사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막 폭락을 막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한 번만 더 떨어져라 살 거다 막 이렇게 마음 모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것도 개인 투자로서 존중하는 관점이에요. 제가 제 영상 중에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올린 것 중에서도 올 하반기에 큰 폭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진짜 또 큰 폭락이 오면 무서워 하면서 못 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사고 만약에 하반기에 엄청 많이 떨어지면 더 사야죠. 더 사는 게. 더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사고 있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들 다 대비를 해서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시드가 있다면 지금 뭐 일정 부분 뭐 25% 50%는 지금 시점에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후반기에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하반기도 좀 못 믿겠다 난 내년까지 봐야겠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한 25% 내년 상반기에 그렇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좀 뛰어난 사람도요 그런 최저점을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최근에 이 게리 겐슬러가 솔라나나 이제 폴리곤 그리고 그 카르다노에 대해서 이제 증권성 이슈들을 하면서 가격이 완전 급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오 막 다들 놀라서 많이 던지고 나갔죠. 근데 그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못 사셨어요. 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사이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산, 분할, 그게 키워드인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다 사려고 하지 말고 격언처럼 무릎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사이클 때 보면은 제가 오늘 장표에서 준비를 못했는데 막 진짜 등락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반감기 1년까지 가는 시점에서 등락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과거 사이클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들을 반드시 보시고 이게 계속 오른다거나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죠. 또 요즘에 온라인에서 1가구 1비트코인 갖기 운동 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1가구 1비트코인 너무 좋고요. 만약에 1인 1비트코인은 더 좋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하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2100만 개인데 유실된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15% 이상은 유실됐다고 보고요. 더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600만 개 이상 유실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총 2100만 개죠. 네, 총 2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유실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를 가진다는 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죠. 그렇죠. 생각을 하면 1비트코인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 차원에서 뭐 그렇죠. 투자하고 원자재 이런 거 하듯이 채권에도 하듯이 한 개 정도. 제가 이제 클로징 멘트를 먼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는 투자를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내 성향에 맞는 자산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막 하루하루에 어떤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막 왜 이렇게 안 오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많이 오르는 자산들도 같이 분할, 같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뭐 리스크 헤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리적인 리스크 헤지가 되는 거고 수익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에는 기회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들도 많이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도 작가님도 주식도 투자하시고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훨씬 더 주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도 해봤고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해봤고 지금도 미국 주식에 유의미하게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제 나름의 리스크 헤지를 하는 거죠.